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박주성입니다. 네. 일단 약은 피나스테리드를 매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맥주 효모 영양제가 있어요. 모발 영양제 매일 먹고 있고, 6시간 이상은 자는 것 같아요. 저는 미녹시딜을 먹고 있습니다. 네. 주사치료. 프로페시아는, 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는 안 드시고. 네. 네. 미녹시딜은 제가 2달 먹었고요. 전 하나를 먹었어요. 그냥 하나를 드세요? 네. 부작용을 느끼고 싶으셔서. 네. 그리고 네. 저도 탈모가 초기에서 초중기 정도 사이로 있어서 약을 먹었고, 그리고 주사치료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이 풍성을 하죠. 주사치료하고 나서 아마 아시겠지만 좀 머리가 단단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1달 반 정도 간격을 해서 지금 맞고 있는데, 따로 이제 프로페시아 정도는 먹을 필요 없겠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훅 간다. 지금 이 말이 망언이 되지 않게 지금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천천히 진행되면 잘 모르더라고요. 저 와이프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계속? 아, 네. 사랑하구나. 이게 팔만 보면 우리 아령을 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들 때 우리가 근육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 생기는 것보다는 펼 때? 펼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버틸 때, 텐션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일 때 근육이 잘 찢어져요. 맞아. 네. 이게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무게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지탱할 수 있는 힘. 네. 그런 게 가장 복근 운동할 때도 우리 이게 드는 게 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다리. 네. 근데 그거 할 때도 천천히 들게 하더라고요. 내릴 때도 천천히 들게 하고. 네.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하고 빨리 내리고 싶잖아요. 빨리 확 올리고 확 내리고. 이걸 자꾸 이렇게 올리게 하고 이렇게 내리게 하니까. 네, 네. 그게 아마 그런 건 것 같네요. 마지막에 그래서 쥐어짜서 제일 느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까지 찢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육을 최대한 다 찢고 영양을 주고 잘 휴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육이 가장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고, 사람에서 가장 권장되는 운동량은 주 2에서 3회 정도 하는 건데, 뭐 혈당 낮춰주고 뭐 심혈관계 질환 낮춰주고 하는 게 주 3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리고 지금 이건 근육 운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근육 운동이요. 그러니까 일반 유산소 운동은 상관없고 같이 포함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도 되지 않아요? 유산소도 저는 뭐 매일을 해도 되긴 하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오래 살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폐 지구력을 올리는 건데, 그거를 매일 할 필요가 있을까? 주 3회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안에 그런 모든 걸 다 해라. 네. 그러니까 뭐 유산소, 하체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체가 근육이 보통 60-7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아예 안 할 거면은 스쿼트만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을 땐 스쿼트가 제일 효율이 네. 투자 대비 효율이 네. 좋은 가장 거군요. 좋아요. 현재 헬스계에 가장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몸이 좋아 보이는 그게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헐크 같은 이런 그런 몸을 만드는 거는 건강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맞아요. 네. 탈모에서도 그 연구가 있는데 면역력과 관계가 있대요. 그런 이렇게 막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막 벌크업한 운동은 탈모 자체는 좋지 않다. 그리고 벌크업된 근육은 남성 호르몬을 많이, 테스토스테론 양을 늘리거든요. 근데 그게 DHT양하고 연결이 돼요. DHT양은 늘리고, DHT는 탈모 물질이니까 안 좋고.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벌크업된 분들이, 탈모 이전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빨리 된 사람들이 많아요. 검색해보시면 피트니스 대회 우승자들 뭐 이렇게 대회 모습들 보시면 나이에 비해서 탈모된 분들이 확률상 일반인보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빨리 진행돼요.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상관없는데, 약을 안 드시면은 남들보다 가속 페달을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한 6개월 만에 거의 탈모 중기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머리가 풍성했다가. 근데 막 근육은? 네, 근육은 엄청 많으셨어요. 아, 네.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보디빌더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좋으신 분이 말씀하셨고, 저한테 그 말까지 하셨어요. 이 근육 다 없어도 좋으니까 탈모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멋있죠. 저는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는데. 멋있죠. 네, 멋있는데. 네. 건강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네. 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건강과 좀 거리가 먼 거고, 약간 밑적 부분에 좀 가까운 거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관리를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